경제브리핑입니다. 오늘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 조소영 과장과 함께 광주전남 기업 경기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의 기업들의 대출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2017년 광주전남 지역 예금은행의 산업대출 증가는 전년 말 대비 1.5% 증가에 그치면서 전국 평균이 4.6%보다 낮은 것은 물론 전국에서 증가폭이 가장 작았습니다. 네. 지역별로는 광주의 증가폭이 크게 줄었고 전남은 전년보다는 증가폭이 소폭 확대됐습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지역 주력 산업 관련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업종별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눈에 띄는 특징이 있습니까? 네, 서비스업에 대한 대출이 늘어나긴 했지만 증가 규모가 약 8,700억 원 줄어들면서 대출 증가세 규모 증가세 둔화를 견인했습니다. 서비스업의 대출 증가 규모 축소는 지역별로는 광주와 전남의 공통적인 현상이고 네. 운전 자금 및 시설 자금 등 용도에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나타났습니다. 2017년 제조업에 대한 대출은 음식료품, 전기장비의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전년의 소폭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건설업에 대한 대출은 감소폭이 소폭 축소가 되었는데 이는 건물 및 토목 부문의 증가폭이 축소된 데 주로 기인합니다. 네. 네, 서비스업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는데요. 서비스업 중에서도 어떤 업종들의 대출 증가폭이 큰 감소세를 보였나요? 네, 서비스업은 운수 및 창구업, 정보통신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증가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네. 특히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대출 증가 규모가 약 1,000억 원 감소했고요. 도소매업, 음식점업 및 숙박업에 대한 대출 증가 규모도 각각 약 600억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공공행정 및 기타 서비스 부분의 경우 대출 규모 자체가 감소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네. 네, 현 상황과 같은 우리 지역 기업 경기 부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네, 기업들에 대한 대출 증가 규모가 줄어든 것은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이 좋아졌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가 간 공동 대응, 외교적 노력 등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기업은 공동으로 해외 투자 설명회 등에 참석하는 등 수출과 투자 대상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 조소영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